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딱 하루 한 문장. 자,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차곡차곡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감도 올려보는 시간. Are you ready for this? Today's mission. Today's mission. 3, 2,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신 거 맞죠? 가끔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내가 한 30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혹은 5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이렇게 지나간 일에 대한 상상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바로 단지 뭐뭐 할 수 있다면, 물론 뒤에 좋으련만 같은 단어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영어에서는요, 영화 제목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If only, if only. 요거 한번 영화 보시면, 그렇죠? 예, tear jerker.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Romantic movie. 예, romantic movie인데요.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I wish I could. 아니면 if only I could.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얘를 달랑 외우는 것보다 얘를 쉽게 보시는 게 도움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럴 수 있다면 좋으련만 If only I could go back to 그 다음에 어디예요? My childhood 그래서 If only I could go back to my childhood 아시겠죠? 내가 진실을 말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근데 현실은 아닌 거죠 현실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If only I could tell the truth 그렇죠 If only I could tell the truth 자, 그 다음에 그녀를 잊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뭐예요? What's the reality? 그렇죠. I can't forget her. 그녀를 잊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if only 혹은 I wish를 쓰셔도 됩니다. I wish I could forget her. 그렇죠? 그래서 I wish I could forget her. 어렵지 않죠? 자, 나의 사랑을 그릴 수만 있다면 역시 if only나 I wish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paint. 내가 그릴 수만 있다면. 그렇죠? My love. 나의 사랑을. I wish I could paint my love. 발상 전환을 위해서 your turn time.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Your turn. If only I could go back to my childhood. 아시겠죠? 자, 내가 진실을 말할 수만 있다면 your turn. 그렇죠. If only I could tell the truth. 됐죠? 자, 그녀를 잊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하는 거 머릿속에 떠올리고요. 아, 잊을 수가 없네. 자, 어떤 대상이 있다면 I wish로 가볼까 이번엔? Your turn. 맞습니다. I wish I could forget her. 그렇죠? 실제로는 내가 잊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잊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능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could를 다 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could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I wish I forgot her. 그녀를 이미 잃어버렸다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다면 좋을 텐데 라는 뜻이면 could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could의 느낌이 더 첨가되었다. 가능의 느낌이,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첨가되었다만 보시면 이걸 굳이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사랑을 그릴 수만 있다면. 자, your turn. 맞습니다. Paint my love. I wish I could paint my love. 됐죠? 자, 바로 step 2 갑니다. 단지 시간을 되돌려서 왕으로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냥 평범하게 그렇죠. 소시민으로서 예, 뭐 준수할 거 다 준수하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도 예, 또 멋지지만 아주 좋지만 자, I wish 아니면 if only 그렇죠? I could 예, turn back time이 시간을 되돌리다. 옛날에 한번 했었습니다. 딱 한 번. Turn back time. 시계를 돌리듯이 turn back time. 그렇죠? 자, 되돌려서 살기 위한 건데 뭐로 사는 거예요? To live again. 그렇죠? 예, my life again 해도 되고요. To live again 하셔도 됩니다. 내 인생을 뭐로 살아가는 거죠? As a king. 간단하죠? If only 아니면 I wish 다 좋아요. If only I could turn back time to live my life again
as a king. 호호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하지만 고통스러운 추억들을 지울 수만 있다면 역시 문학 졸업은 영어로 글 쓰실 때에도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if only, 그렇죠? if only 하고 I wish도 좋고요. 네, 내가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I could forget. 그런데 어떤 순간들이에요? Beautiful but painful, painful memories. Those beautiful but painful memories. 너와 함께했던 시절, 시간, with you. 그런 추억들, 바로 memories, with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에 대한 사랑을 그려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네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 역시 if only 아니면 I wish 다 가능합니다. I wish I could paint my love. 그렇죠? 근데 너를 위한 사랑이니까 for you. 자, 그러면 너가 볼 수 있잖아. So you can see. 그렇죠? 뭘 보는 거예요? 예, you will see. 아, 볼 수 있을 텐데니까 you would라고 쓰는 것도 좋겠군요. You will see it at once. At once가 즉시란 뜻도 있지만 한 번에, 단번에란 뜻도 있다는 거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살짝 부담되시면 나중에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부담 안 되시면 역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Try it again. 어린이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자,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나의 삶을 왕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의 반응은 바로 띵 펀치라인이 있네요. 그죠? 야, 너 하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자, 가볼까요? If only I could turn back time to live my life again as a king 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Hey, you could be born as a servant too. 너 역시 하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나간 일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 멋지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You can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on mobile on the website. 여기로 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